인천시는 7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을 표방하는 EDM 페스티벌 월드클럽 동코리아 개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. 이번 협약식에서는 월드클럽 동코리아 해외 참가자 유치 확대 및 EDM 관련 컨퍼런스, 전시회 등 연계사업 발굴 협력과 크루즈 연계 국제 이벤트 유치 등에 대한 내용이 오갔는데요. 그간 인천시와 관광공사는 2018 월드클럽 도움 인천 개최를 위해 주최사 및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설득 협의해 메가 이벤트 개최지로서의 도시 브랜딩과 문화경기장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연례 개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인천시 관계자는 아시아 EDM 시장의 성장 국면에서 월드클럽 통과 같은 메가 이벤트 개최가 중화권 등 관광객 유치에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에는 약 15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내 전문 회계법인 분석에 따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약 1,576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온통 인천 뉴스 최보슬입니다.